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전화 통화로 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코로나 혹시 몰라서 접촉자. 네, 제가 예.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음성 네. 판정 받으셨습니다. 네. 예. 예, 안전합니다. 김호기 교수님. 예. 기후 위기 오늘 키워드로 가져오셨습니다. 난리입니다, 진짜. 예. 정말 요즘 당장 우리나라도 정말 덥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름에 물론 더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추세를 보면 예. 폭염의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뿐만이 아니죠. 예. 홍수, 태풍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불도 예. 예. 이제 기상 이변이 이제 거의 재난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호주와 캘리포니아 산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지금 서유럽과 중국이 홍수로 예. 큰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산불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그 분명한 것은 최근에 들어 기후위기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자연적 현상은 물론 사회적 현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란 좀 이렇게 개념 정의를 좀 해보자면 예. 우리 인간의 활동의 결과로 지구 대기의 구성이 바뀌고 기후가 자연적 변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현상이 이미 돼버린 거죠. 사회적 현상이다. 예. 그 사회학자로서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뭡니까? 이 제가 보기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난화에 있습니다. 온난화. 예. 예. 그러니까 2013년에 나온 기후 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예. 예. 제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제 자연적 변화와 인위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산업혁명 이전 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자연적 변화로 0.5도 이내에서 변동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는 인위적 변화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 기온을 빠르게 상승시켜 왔습니다. 1만 년 동안 0.5도 변했는데 예, 예, 네. 산업혁명 이후면 끽해야 뭐 한 300년 되는 건데요. 예, 예. 그때 그동안에 한 1도 변해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는 폭염, 태풍, 홍수, 한파, 산불을 넘어서서 생물 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 감소, 그리고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어떤 대기 악화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예. 기후위기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는 반론도 물론 그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19 팬데믹도 기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예.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예. 견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그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과거에는 우리 인간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프킨에 따른다면 이 변화나 기후위기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뭄이나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막화 경향이 진행됐습니다. 숲이 없어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점점 우리 인간에게 가깝게 다가온 셈입니다. 예. 그래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모두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예, 그래서 리프킨은 바로 이제 이 점에 주목해서 기후 위기가 야생 동물의 서식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야생 이 동물 서식지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션 울프는 이러한 상황을 바이러스 폭풍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폭풍 시대? 예. 예, 바이러스 스트롬이죠. 아, 예. 뭔가 좀 으스스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 사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2009년 신종플루, 15년 메르스, 20년 코로나19.
점점 기간이 짧아지고 있네. 예, 이건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울프는 바로 이제 이것을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다.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가량 이 코로나로 죽었죠. 네. 예. 예. 흑사병으로 그때 유럽에서 한 2천만 명 죽었었죠. 예. 14세기 때. 예. 그리고 지난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도. 스페인 독감. 예. 예. 또 아주 아, 피해가 컸었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계속 그 기후 위기가 극심해진다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 보내는 경고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플라스틱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자연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근데 이제 계속 또 쓰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일종의 이제 딜레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근대 이후 자연을 가공하고 이 개발해 문명을 일궈왔는데요. 이러한 근대 문명의 핵심은 기술 문명입니다. 근데 이 기술 문명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그 성취를 일궈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환경 파괴나 어떤 그런 생태 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후 위기까지 가져오게 한 셈입니다. 예.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높고요. 저주대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젠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기후 위기가 예. 지금 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해양 동물들이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을 흡수를 한대요. 그 숲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고래나 그 죽을 때 보면 제가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뱃속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것들이 그 수톤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오래전에 쓴 책 중에 가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도 이러한 이 지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권 중에 단지 하나의 존재에 그럼요.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 인간들이 좀 과도하게 이제 이 지구라는 전체의 어떤 그런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기후 위기를 세계 각국이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라마다 서로 좀 이익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진국은 이미 어떤 그런 발전의 상당 수준에 도달했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환경 파괴를 무릅쓰고라도 이 그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그 이 이익이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인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사실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책임이 큽니다. 그렇죠. 이 그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입니다. 네. 근데 아마존 지역의 열대 우림을 가장 먼저 파괴한 이 국가는 바로 선진국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분명 이 일국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협의와 협상이 요구되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은 지난해 온라인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문제의 국가 중에 하나가 전체 중국입니다. 예. 세계의 이게 예. 뭐 두 번째 공장이죠. 예. 예. 그리고 미래의 가장 큰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가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년 후죠. 2030년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역시 이익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또 지구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열대 우림을 가지고 있는 남미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요새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아예. 우리가 이 열대 우림을 뭐 경작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좀 태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도 안 하고 경작도 안 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산소를 제공해 주지 않느냐. 또 돈을 달라.
아예 차라리 지원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던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석유 사서 우리가 그거 개발해가지고 썼듯이 산소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타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고요. 저는 논의해 볼 만한 예. 그런 사안이고요. 예. 예, 이 역시 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재 상당히 위축됐지만 예, 코로나19가 극복된 다음에 예. 예,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제로서 예, 좀 테이블 위에 예, 이거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지난 5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게 계속 먼 미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가 또 까먹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잠깐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예. 그러니까 지난 5월 29일이었죠. 예. 예, 이 그 정부가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제 비판에 대응한 것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의 달성 의지를 과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목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일은 같은 시기에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예.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폐막했는데요. 그 선언문의 내용은 기후위기를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전제하고 지구기온 상승 1.5도 이내 억제. 예. 그다음에 탈탄 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다음에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민간 협력 촉진 등 14개 항목의 국제사회 실천 과제를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핵심은 이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입니다. 예, 정부는 이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세부 실행안과 로드맵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탈탄소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예. 예를 들자면 현재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모순적이죠. 예. 네,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을 좀 현 정부 남은 임기 내에 좀 정리를 해서요. 다음 정부부터는 우리도 이제 정말 선도국을 넘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최근에 웅크타드 발표도 있었잖아요. 예. 예. 정말 선진국답게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좀 주도하는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기후악당 국가에서 예. 예. 어떤 그런 기후위기 대처의 모범 국가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뭐 어떤 공약을 내놓은 거는 큰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마 선언문에 기후위기를 언급한 이는 박용진 의원뿐이었고요. 예. 공약으로 기후정책을 언급한 이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최문순 지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처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예. 이게 에너지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큰 경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리고 예. 결국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정치권의 최종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기후 문제는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정치 문제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리더라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기후 정치에 이 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보.